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 폐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폐렴 증상 중에서 열이 나거나 또는 기침 가래가 있거나 또는 호흡곤란이라는 증상이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호흡곤란에 대한 증상이 이제 애매하기 때문에 조금 숨쉬기가 답답하다. 그럼 내가 혹시 호흡곤란이 온게 아닌가? 혹시 폐렴이 생긴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호흡곤란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알아보는 자가진단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숨이 좀 답답하다. 이것이 혹시 호흡곤란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폐렴의 증상 중에 호흡곤란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같이 이렇게 폐에 대한 관심이 많을 때 호흡이 좀 답답한 것 때문에 호흡곤란이 와서 이것이 혹시 나도 모르게 폐렴이 온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호흡곤란에 대한 원인을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호흡곤란이 일어날 수 있는 질환들을 보면 천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함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겠죠. 그다음에 심부전, 예, 심장의 기능이 안 좋은 겁니다. 그다음에 협심증이 있어도 호흡곤란이 올수 있고, 그다음에 빈혈이 있는 분들도 올 수가 있습니다. 예, 혈색소가 낮은 분들이죠. 그 다음에 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어도 호흡곤란이 올수 있고요. 그 외에도 뭐 폐에 공기가 차는 기흉이라든가 또는 혈액이 차는 혈운 같은 아주 급성 질환에서도 호흡곤란이 당연히 나타날 수가 있겠죠. 물론 드물긴 하겠지만요. 그 외에도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또는 약간 공황장애가 있어도 호흡곤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흡곤란이 왔을 때 이것을 내가 어떤 질환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병원을 가야 되는지를 오늘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스스로 다섯 가지 정도의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호흡곤란이 정말 우리가 임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호흡곤란인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요, 그냥 답답하게 느껴지는 정도가 아니라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다. 또는 이렇게 촛불 같은 걸못끌 정도로 숨이 차다. 또는 활동하는 게 지장을 줄 정도로 호흡이 차다. 이런 느낌이 있을 정도가 되면 이제 호흡곤란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심리적으로 약간 불안해도 숨 쉬는 게 답답할 수 있거든요. 근데 좀 이따 그걸 잊어버리고 또뭐 계단도 잘 올라다니고 호흡곤란에서 못 느끼고 생활한다. 그러면 그것은 실제로 호흡곤란이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 내려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평소랑 다르게 너무너무 숨이 찬다든가 또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길을 걷는 것 정도로도 숨이 찬다든가 이렇게 좀 뭔가 달라졌다. 이런 것을 느낀다면 이것은 분명히 폐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고 진단을 받아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호흡곤란과 함께 일단 두 번째로 흉통이 있는지, 예, 가슴 압박감이 생겼는지 요걸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겁니다. 호흡곤란과 함께 흉통과 가슴 압박감 꽉 조이는 느낌, 예, 이런 느낌이 든다면 이것은 심부전일 수도 있고요, 협심증일 수도 있습니다. 심장질환 좀 의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빨리 검사를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열이라든가 몸살기 또는 기침가래가 심하면서 호흡곤란이 같이 온다. 이것은 역시 폐렴 가능성이 가장 많은 거죠. 그래서 특히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요,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 분들, 열이 없이도 폐렴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바이러스성 폐렴인 경우에는 기침이 심하지 않으면서도 가래가 별로 없으면서도 이렇게 폐렴이 올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열이라든가 미열이 있다라든가 또는 몸살기가 있다라든가 기침가래를 잘 생각해 보면서 함께 호흡곤란이 온다. 그러면 폐에 대한 검사를 반드시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입술까지 막 파래지면서 숨을 쉴때 쌕쌕거리는 소리가 난다. 이것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또는 천식 같은 걸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도 빨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요, 부종. 다리 같은 게 많이 붓고요. 그 다음에 누워있을 때만 숨이 찬다. 일어나서 걸을 때 숨이 덜 차는데 누우면 숨이 찬다. 이것은 폐 쪽으로 누울 때, 예, 이렇게 폐부종이 잘 생기는, 이렇게 혈액이 몰리면서 생기는 폐부종일 가능성이 높고요. 폐부종이 잘 생기는 원인은 바로 심장에 심부전이 있다든가 아니면 콩팥 기능이 망가진 신부전이 있어도 폐부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나빠졌다든가 심장 기능이 나빠졌을 때둘다 폐부종이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누워있을 때만 숨이 찬다. 그러면 이것도 빨리 내과 병원 가셔갖고 빨리빨리 검사하셔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호흡곤란, 예, 폐렴의 증상으로서 많이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호흡곤란과 함께 열이 난다 또는 기침가래가 같이 생긴다
이런 증상이 생긴다면 반드시 증상 갖고만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흉부 사진을 반드시 찍어보고 또 심한 경우에는 흉부 CT도 한번 찍어서 확실하게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호흡곤란에 대한 이야기 오늘 드렸는데요. 정말 이 호흡기 질환 잘 관리하셔서 여러분들 더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